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위치한 2층 다가구 주택, 현재는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지 217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살표 깜빡거리는 2층 펜션인데요. 주변은 아주 정겹고 아담한 그런 전원주택들이 많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이 부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인제 내림천, 래프팅으로 유명한 그런 인제천 내림천인데요. 아주 주변이 청정지역에 그리고 멋진 그런 경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신 부동산인데요. 대지 면적은 195평, 건축 면적은 72평, 연면적이 90.5평인데요. 1층은 다가구 주택 펜션 방 7개가 있고요. 2층은 일반 음식점 근린생활 시설로 21.8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이제 주방시설, 화장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뒤편에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이제 바베큐를 할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토지 경계선 모습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일급수 계곡물이 내리는 하천에 흐르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물이 평상시에도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맑은 계곡물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그리고 옥상이 아주 넓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다 뭐 파라솔 놓고 어디 써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인제군에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이렇게 신고가 돼서 현재 펜션으로 정식 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추세가 귀농 이게 지금 귀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앞에 산이 탁 트이고, 예, 펜션이 이렇게 아주 아담하게 둥지를 틀었는데, 여기 지금 이 펜션이 있는 데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내린천 부근에 위치한 무지개 펜션입니다. 아, 네, 내린천. 내린천 하면 또그 래프팅으로 유명한 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여기 또뭐 자동차 경주장도 있고, 그렇죠? 또 여기 캠핑도 많이 오지만 또 경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님들이 많으시구나. 아, 그러네. 야, 여기 뭐 아주 공기도 맑고, 앞에 또 강도 멋있고. 그리고 이제 방도 여기는 총몇 개죠, 방이? 총 7개입니다. 아, 7개. 그리고 2층도 있는데? 2층은 식당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 근린생활시설이네? 아, 그럼 좋네. 그럼 1층 숙박, 농어촌 민박 숙박이라나요? 여기가? 그렇죠. 원래는 이제 펜션인데, 인제군에서 농어촌 민박으로 이렇게 이제, 아, 하시는 정식 거죠. 허가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주 뭐 깔끔하게 이렇게 자리를 둔 잠을 여기 방에 들어오니까 방마다 아주 편백나무 향이 코를 탁 찌르는데요. 벽이 이렇게 편백나게 좋으네. 지금 겉으로는 편백이지만, 원래는 황토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철골조에 황토를 했는데 그 겉에다가 편백나무를 더 입히셨다는 뜻이네. 그래서 아주 건강에는 정말 아, 최고죠. 건강도 좋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아, 이중 효과를 하구나. 그야말로 건강 백세력이라는 집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 앞산이 1년 4계절 그 비가 오고 눈이 오나 단풍들만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러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벽, 이 기둥 얘긴데요, 벽. 원래 이 집이 철골제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철골 겉에다가 이렇게 아주 강화된 벽돌로 더 이렇게 벽돌 둘. 그래서, 아, 그럼 이 건물은 아주 그 내곡성이 강하게 이렇게 그렇죠. 지으셨네. 직접 사시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외관으로 보기에도 좋지만 아주 내구성이 강하네. 깔끔하게.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이제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인제군 내림천 앞에 주변이 아주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담하고 하중해가 잘 드는 그런 현재는 인제군에서 민박 펜션으로 허가를 해서 등록하고 있는데요. 1층이 다가구 펜션 방 7개, 그리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마다 이제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가구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추세가요, 귀농 귀촌해가지고 이렇게 펜션, 수익성이 있는 펜션 같은 거 같이 겸하는 것이 요즘에 추세입니다.
2층은 현재 음식점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재는 주인께서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잠깐 볼까요? 2층 옥상에서 바라본 주변의 펜션 모습인데요. 아주 사방이 다 트이고 앞에 정면의 산이 아주 멋지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바로 앞에 펜션 앞에 1년 4계절 아주 맑은 그런 7수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자연석, 바위로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멋진 풍광이더라고요. 주변에는 아주 고급 별장, 그리고 펜션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일대에는 이제 내림천에 래프팅, 그 다음에 수영기장,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서울하고 거리도 가깝고요.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위치한 2층 다가구주택 펜션 그리고 대지 217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